그래서 2호 하기로 했고요. 세럽이가 2호를 넵. 소리가 잘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이 안 들려요. 그거 뺐다 다시 뽑아봐. 뭐예요? 아, 이거요? 네.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sunny? 그러면 Is it sunny가 왜 화창하니? 라고 묻는 말인지 보겠습니다.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하면 되고. 그러면 sunn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unny의 뜻은? 그렇죠. 화창한, 맑은, 이런 뜻이죠. 자, 선생님이 단어의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겠습니다. 이걸 보고 C라고 해요. 단어가 종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라는 게 있어요. 하다시. 예를 들어서 go, stop, 뭐 아니면 run 이런 것들이 하다시예요. 왜 그러냐? go의 뜻은 그렇죠. 가다죠. stop은 멈추다. run은 그렇죠. 뛰다, 달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다시가 뭐가 하다시인지 알겠죠? 자, 하다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주면요. 하다시의 대장은 두예요. 두. 그래서 이 안에 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go 안에도 두가 숨어 있고 stop 안에도 두가 숨어 있고 run 안에도 두가 숨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달린다. You run 이러죠. 그렇죠? 그럼 너는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run? 이렇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줄로 나와서 묻는 말을 만들어줍니다. 또는 뭐 너는 달리지 않는다. You don't run. 이렇게 할 때도 쓰이죠.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다시.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이름씨가 있어요. 이름씨. 이름씨의 종류에는 desk, chair, air, 뭐, 그 다음에, 뭐, fan. 뭐, 많습니다. 뭐, 수도 없이. 오케이. 데스크의 뜻은 책상이죠. chair는 의자, air는 공기, fan은 선풍기. 됐습니까? 이름씨가 뭔지 알겠죠?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이름씨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칸이 좋아서 읽을게요. 세 번째는 무슨 시가 있냐면, 어떤 시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 여기다 써야 되겠다. 어떤 시. 자, 어떤 시의 종류에는 happy, sad, hungry, angry. 이런 것들이, 뭐, good도 있고, good, nice.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입니까? Okay,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하다 아니야. 좋다도 아니고, 행복한. 어떤? 행복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sad. 어떤 슬픈. 어떤 영화? 슬픈 영화. Okay, hungry. 어떤 배고픈. 그렇습니까? angry. 어떤 화난. good. 좋은. 어떤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이래도. 그렇습니까? nice. 멋진. 그렇죠? 자, 어떤 시가 뭐가 어떤 시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어떤 시에 대해 설명은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어떤 시는 쓰임새가 두 가지 있는데,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good desk 하면 뭐예요? 어떤 책상? 그렇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시는 뭐를 꾸며준다? 이름씨를 꾸며줘요. 어떤 것을 만들어요. 어떤 것. 그런데 한 가지 쓰임새가 더 있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하면, 그렇죠. I am happ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am하고 is하고 are에 대해서 세로비가 들어본 적이 있다 했죠. 얘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be동사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자, be동사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be 동사 주고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 무슨 시를? 어떤 시를? 요렇게 합쳐주면 무슨 시로 만들어버리냐면 하다 시로 바꿔줘요. 어떤이 어떻다가 되는 거야.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한 이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떤 시를 하다 시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가 있는데 네 번째 시는 어찌 시가 있어요. 어찌 시. 그니까 자, 어찌 시는 slowly 이런 거, happily 이런 것들이 어찌 시입니다. slowl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느리게, 천천히. 어찌 걷는다고? 천천히 걷는다고. happil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행복하게. 어찌 웃는다? 하게 웃는다. sadly 이런 것도 있어. sadly. sadly 무슨 뜻일 것 같아? 그쵸. 오, 하나를 가르쳐준다. 둘을 안 해. 그쵸. 어찌 운다? 자, 어찌 씨가 하는 일이 강화 보니까 뭘 꾸며준다? 하다 씨를 꾸며준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써니의 뜻이 화창하니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신고고? 어떤 신고고? It is sunny 말고 It is sunny 하면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요렇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 화창하다, 맑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그쵸?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 라는 말이 아니고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무엇을? It is를 뭐로 바꾸니까? Is it? 그렇죠. It is 하는 게, it is 하는 게 무슨 느낌 들어? Is it 하는 게 무슨 느낌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is it sunny 하니까 뭐가 화창하니?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한다? Is it sunny?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그럼 뭐? It's cloudy. 그렇죠. 화창하니? 라고 물었는데 화창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고? No, it isn't. 하고 그 다음에 흐리다. 흐리니까? It's 흐리니까? 그렇지. It's cloudy. 자, 그러면 No, it isn't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No, it isn't. No, it isn't. 써니가 생략된 걸로. 오케이. 뭐라고 물었으니까? 라고 물었는데 써니 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No, it isn't sunny. 대신에 써니 대신에? 그렇죠. 자,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에요. not이 들어가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만약에 화창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Yes, it is sunny 라고 했겠죠. 그쵸? 근데 화창하지 않으니까 No, it is not sunny 고요 is not은 뭐로 줄였을 수 있다? 아이고 그래서 is,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isn't로 줄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Oh, no, it isn't sunny 됐습니까? 네, cloud 이 뜻이 뭐예요? 또 무슨 시야? 어떤 날씨? 흐린 날씨. 그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야? 이런 걸 보고 하다 시, 이름 시, 어떤 시, 어찌 시 중에서 얘는 뭐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죠? 자, it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흐린인데 이렇게 할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된다 했죠? 흐리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 다음에 비 오는 중이니? 뭐라고? 오케이. 하나도 안 묻는 느낌 드는데. Is it raining? 그렇죠. It is raining이 아니고 뭐다? Is it raining? 오케이. 자,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Raining 한단 말이죠. Is it raining? 자, 그러면 이게 왜
비 오는 중이니 라는 뜻인지 살펴볼 텐데요. 자, raining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raining이 있단 얘기는 모두 있단 얘기야. rain도 있단 얘기지. 자, rain의 뜻은 이름씨와 하다씨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씨로서는 무엇? 비. 하다씨로는 뭐겠어요? 비 오다. 비 내리다. 맞습니까? 이 뜻으로 문장 속에 쓰였을 때는 무엇이니까 이름씨. 이 뜻이면 너무 뻔하게도 무슨 씨? 하다씨. 자, 하다씨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하다씨에는 뭘 붙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이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rain이 비오다 라는 뜻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raining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느냐? 이라는, 이거 무슨 씨로 바뀐 거냐 하면, 이거 어떤 날씨? 비 오는 날씨. 그래서 하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무슨 씨가 될 수 있고, 어떤 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느냐? 비 오는 것 이라는 무엇? 비 오는 것을 싫어해. 자, 하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씨나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이름 씨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무슨 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다 시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에 뭐가 사용된 거다? 비동사인 is가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it is rain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비 오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 됐단 말이죠. 비 오는 중이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비 오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뭐 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그렇죠. You are를 뭐로 바꿔주면? Are you?로 바꿔주면. 그렇죠. He is를 뭐로 바꿔주면? Is he? 그렇죠. I am을 뭐로 바꿔주면? Am I?로 바꿔주면 묻는 말이 되죠. 그것처럼 it is를 is it 하니까 이렇게 끝에 물음표를 붙여줄 수가 있는 거고, 비 오는 중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s it raining? Is it raining? 그랬더니, 어, 그래. Yes, it is. Yes, it is. 그렇죠.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비가 오는 중이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이라고 물었더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렇죠. Yes, it is. 한 다음에 입어라. Put on your raincoat. 자, yes it is 뒤에 생략된말 보이죠? Yes it is.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하네. 됐습니까? 비 오다 였는데 비 오는 중인 만들어서 어떤 시 됐으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비 오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on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지? 그렇죠. 하다시입니다. 영어에서 뭐뭐 하세요 할 때는 하다시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Okay. Your의 뜻은 너의. 그렇죠. 그러면 너의 raincoat. raincoat는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무엇이니까. 입어라. 무엇을. 너의 raincoat.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뭐뭐 하세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도 같이 배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ing? 네, 비가 오고 있으니까?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춥니? Is it cold? 오케이. 그래서 춥니? 라고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한다? Is it cold? 그럼 cold의 뜻은 뭐겠어요? 하다십니까? 그렇죠. 얘가 하다시라면 얘가 있을 이유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cold의 뜻은 춥다가 아니고 추운. 어떤 추운.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cold는 춥다고, is it cold 하니까 춥니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s it cold? 그랬더니 어, 그래. Yes, it is. Put on your hat. Okay, 그래서 춥니? 라고 물었는데 추우니까 뭐라고 하고요? 얘기하고?
Yes, it is. 한 다음에 put on your hat. 조금 yes, it is.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추운, 어떻다, 춥다. 됐습니까? 추우니까 put on your hat 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단계가 어렵진 않죠? 네. 근데 선생님처럼 뭐 무슨 신이 무슨 신이 이러면서 가르쳐 배운 적은 없죠? 오케이. 선생님은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반복도 중요하지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흐린 cloudy. cloudy. 그래서 it's 예문이 it's very cloudy.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날씨? 구름 낀 날씨란 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떤 시니까 여기에 비동사 있으니까 매우 흐리니 매우 흐리다가 되고 있죠. cloudy. 오케이. 그다음에 추운 cold. 오케이. 감기란 뜻도 있어요, 지금은. 감기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그렇죠. 이름 시죠. 무엇 감기. 어떤 추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윈터를 좋아하지 않는다. I 그렇죠. I don't like the cold winter. 나는 어떤 겨울, 추운 겨울을 그렇죠. like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cold. 이와 같이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muffler. muffler 어떻게 쓰면 되죠? 자, 여기까지 소리가 뭘 것 같아? 여기까지 소리가 muff지, muff. 여기까지 소리가 muff. 그럼 남아있는 게 으러네. muffler. 소리 나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세로비 다른 건 잘 되는데 쓰기가 조금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muffler.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쓰기도 중요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세로비가 지금 중학생 때 얘기하면 아유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중학교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미리 연습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해요. 서술형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는 거 할 때 쓰기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리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muffler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입습니다. wears 무엇을? she wears a new muffler. 그럼 wear의 뜻은? 착용하다, 입다라는 무슨 시? 하다신 걸로. 그러니까 muffler. 오케이.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그렇죠. snowing. 그러면 snowing이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snow도 있다는 얘기고 snow의 뜻은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내가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했냐면 하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그러면 snow는 눈이라는 이름시로서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하단 시로서 뭐 눈 내리다.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눈 내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또는 눈 내리는 것이라는 이름시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젯밤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됐습니까?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것 그렇죠. raining. raining. 오케이. 그래서 rain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비란 뜻도 있지만 아니죠. 비 내리다 하다시니까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어떤 시 뭐뭐 하는 것 이런 시 됐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중이야. Okay, 가져가라 너의 우산을. Take your umbrella. 됐습니다. Raining. Okay, 그 다음에 부츠는 부츠죠. Boots. 무슨 시죠?
이름 씨죠. 그래서 부츠 신으세요. Put on boots. 우리는 걸을 거야. Walk. ing 없는데요. We'll walk. 그러니까 하다시죠, 하다시. Boots.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는? Hat이었고요. Hat. 오케이, 그녀는 분홍색 책모자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웨어링? 오케이, 그럼 웨어링이 있다는 얘기는 웨어가 있다는 얘기고 웨어의 뜻이 뭐 같아요? 입다, 착용하다 이런 하다시에요. 됐습니까? ing 붙이니까 입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야구 모자 말고 됐습니까? Hat. 그 다음에 뭐뭐를 입다 put on. Put on. 오케이, 코트 입어라. 밖은 추워. 아웃사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비옷은 raincoat. Raincoat.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Sunny. 오케이, 외투 추울 때 입는 coat. Coat.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하는 거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은 다 쳤나요? 시험은 다 쳤나요?